안녕하세요. 전망 좋은 집의 이한치 차장입니다. 오늘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나와봤는데요. 2개동으로 지어져 있고 조합원 현장입니다. 그 중에서 분양이 다 되었고 6세대 정도 남았어요. 신월IC랑 굉장히 인근에 있어서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고요. 도보 한 10초? 거리로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강서 초등학교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도보로 가능합니다. 네,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. 지금부터 집 내부,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실부터 쭉 해서 들어와 볼게요. 신발장 두 개로 준비되어 있고 중문도 마련되어 있어요. 네, 거실입니다. 6인용 소파가 되어 있는데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길이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대편에는 TV 자리로 TV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6층인데 지금 앞쪽에는 또 작은 길이 있어가지고 채광 또한 밑에 층에 내려가셔도 막히진 않습니다. 자, 위쪽에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. 또 전열 교환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옵션 또한 나는 준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실 폭 같은 경우는 3.6m 정도 되어 있고요. 바닥 쪽은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. 주방 먼저 설명드릴게요. 지금 거실이랑 조금 분리되어 있어서 이어지지 않는 구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특화되어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움직이는 식탁이기 때문에 충분히 3분, 4분께서도 식사 가능하신 그런 용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주방 창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또 가스밸브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인덕션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인덕션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또 무상으로 교체해 드릴게요. 자, 위쪽에 후드도 달려 있고요. 하부장, 상부장 다 빽빽하게 있어서 주방 크기치고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양문형 자리로 하나 나와 있는데 나는 무조건 세대를 두고 싶다라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길이감이 꽤 좋아서 이쪽에다가 비스포크 얇은 걸로 두시면은 여기 동선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어서 안방 보여드릴게요. 네, 안방입니다. 안방은 꽤나 큼지막하게 나왔어요. 붙박이장 두고 침대까지 둬도 될 정도로 안방 사이즈는 11자가 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에도 창이 있고 이쪽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채광에는 문제가 없다. 그리고 개방감도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안방 욕실입니다. 안방 욕실에도 창이 있어요. 화장실 창 흔치 않은데 이렇게 창이 있고 또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딱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안방 화장실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 나와서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 두 번째 방인데요. 부부 옷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워시터 둘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다 워시터 두시면 되고요. 지금 기역자 형태로 시스템장 두신다면 꽤나 많은 옷들 추가적으로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창도 또 베란다 창 말고도 이쪽에도 나와 있어서 이 집은 창이 많아가지고 좀 개방감이 좋은 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뒤쪽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. 네,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이 안방 욕실이랑 크기는 비슷하고요.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수납장, 그리고 세면대, 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. 네,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도 거실이랑 같은 방향으로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. 지금 여기 전실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중학생,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요 방에서 생활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게스트방 혹은 또 두 분이시면 서재 방으로 쓰시기에 아주 좋은 공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신월동에 있는 2개동짜리 조합원 신축 현장 한번 보셨는데요. 2개동짜리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좋고요. 관리비도 1개동짜리보다는 저렴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여기 투룸도 있으니까 꼭 투룸도 보고 싶다고 저한테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3룸 같은 경우에도 방들이 꽤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두 분이시지만 방 크게 쓰고 싶으신 분들 또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아요. 어린이집 그리고 또 초등학교 그리고 신월IC가 정말 1분 거리이기 때문에 나가면 신월IC가 보입니다. 그 정도로 가까워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오늘의 집 설명을 마치고요. 저는 다음 현장에서 만나볼게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